양궁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다면 우리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또 다른 종목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도인데요.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고 여기서 독일을 상대로 4-3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금메달은 아니지만 금메달만큼 값지고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라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혼성 단체전에서 사상 첫 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혼성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거는 2020년 그 도쿄올림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패배하면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값지게 모두가 투혼을 발휘해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고 이번에 한국 유도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서 총 5개의 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메달을 수확한 거는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아주 쾌거의 성과를 올린 거고요. 혼성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수들한테까지 메달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도 대표팀 선수 11명이 모두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특히 이번 유도 마지막 경기를 보고는 이게 마치 청춘 만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찬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청춘 만화에서 보면 꼭 상대편이 뭔가 더 강해 보이는데 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나한테는 어떤 핸디캡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무릅쓰면서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기는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유도 동메달 결정전의 경우에도 이제 독일 팀하고 맞붙은 거예요. 근데 3-3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골든스코어 연장전을 하게 됐는데 안바울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안바울 선수가 자기보다 한 체급 위에, 그러니까 진짜 만화처럼 나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싸우게 됐는데 근데 본 경기 때 이미 안바울 선수가 자기보다 한 체급 위에 선수하고 9분 38초 동안 싸웠거든요. 네. 1분 정도밖에 못 쉬고 또 연장전에 나간 거예요. 네. 계속해서 더 체급이 많은 큰 선수하고 근데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연장전에서 5분 25초 만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따냈는데 네. 한국 선수들이 저때 김지수 선수는 실핏줄이 양쪽 눈이 다 터졌고 그리고 김민정 선수는 그 전날 무릎 인대가 파열이 돼서 진통제를 맞고 경기장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게 투혼의 경기를 보여주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정말 청춘 만화 같다라고 하면서 감동받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메달의 의미가 정말 컸던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전 메달 땄을 때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단체전은 또 이렇게 제가 앞에서 졌는데도 뒤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시합을 이긴 모습을 보고 되게 자랑스럽고 든든했고 믿고 있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메달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일단 이게 단체전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메달을 땄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요. 네. 이 선수들이 11명 모두가 마지막 경기에서 다 뛴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메달은 모두 다 받았어요. 네. 구기 종목이 보통 이제 메달을 단체전을 하게 되면 단체로 게임을 하니까 후보 선수도 다 받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데 네. 사실 유도도 단체전이 생기면서 올림픽 규정이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에는 후보 선수든 아니면 실제 경기를 뛰든 관계없이 이름을 등록한 모든 선수들이 다 수상을 하는 걸로 규정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단체전에 출전했던 모든 사람들 실제로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단에 들어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동일한 메달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프랑스도 14명의 선수가 다 메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은메달을 딴 일본 역시 14명의 선수가 다 받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11명,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6명 이렇게 네. 다 받았는데 참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후보 선수들은 뭐 뛰고 싶지 않아서 안 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양보한 것도 있고 함께 힘을 합쳐서 단체전을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함께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기쁜 소식 끝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또 하나 주목할 선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저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모두가 다 긴장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잘 풀어나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빨리 끝내고 싶고요. 상대를 지치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마지막인 만큼 더 쏟아 부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낭만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낭만 있는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 어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네, 안세영 선수가 원래 초반에 조금 약한데 중후반부터 뒷심이 강한 선수, 그런 플레이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셔틀콕의 여왕, 셔틀콕 천재 안세영 선수도 지난 주말에 굉장히 힘들게 8강전에서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뒀어요. 일본의 아카네 선수 첫 세트 내줬는데 2, 3세트 내리 따면서 이기고 은메달을 확보해서 지금 결승, 지금 준결승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그대로 썼습니다. 첫 게임에서는 플레이가 축제적으로 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본인도 몸이 덜 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례 연속 실점하는 안세영 선수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돼서 좀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첫 세트를 좀 큰 점수 차로 내주기는 했지만 빠르게 2세트부터 흐름을 되찾아서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툰중 선수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가장 큰 무기인 체력과 뒷심으로 이 툰중 선수가 지친 틈을 타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거칠게 압박한 끝에 짜릿한 역전승으로 결국에는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우승까지 정말 단 한 걸음 남았거든요. 상대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결승전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오후 5시 55분에 열리는데요.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 대결하는데 이 상대 선수와의 전적이 8승 5패로 안세영 선수가 지금 약간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지난해 이후에 8번 붙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결승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당당히 금메달 딸 거라고 보시죠? 제 기도가 통한다면 금메달 따겠죠. 근데 만약에 네. 안세영 선수가 정말 결승전에서 이기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셈이죠. 네. 아마 기억하신 분들 하겠지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방수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에 28년 만에 여자 단식 4강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또 우리나라 배드민턴 종목 전체로도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용대 이호정 혼합 복식에 16년 만에 또 기대되는 금메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거죠. 안세영 선수의 별명이 역전의 명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결승전에서 또 다른 역전을 좀 보여주고 올림픽 금메달 꼭 목에 거는 모습을 전 국민이 박수치면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